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오늘은 부동산 등기법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오늘 나갈 주제가 어디냐면은 문제 교재 204페이지 봐주십시오. 자, 문제 교재 204페이지 보시면 우리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이제 주제를 살펴보고 문제 같이 확인해 봤느냐면은 자, 요런 주제까지 봤었죠. 자, 이제 등기 절차가 시작되면은 이 등기 절차가 시작되려면 이 등기 절차라는 건 등기소에 등기관이 하는 업무의 일련의 과정을 등기 절차라 하는데 이 등기 절차가 시작되려면은 개시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제 요거 한번 들어갔었죠. 등기 절차 시작되려면은 당사자가 등기는 신청이 있거나 관공서가 촉탁이 있어야 등기 절차는 개시가 된다. 그러면 따라서 신청 촉탁이 들어와야 등기 절차는 개시해 주는데 신청 촉탁이 없어도 법률에 따로 규정해 놓은 사유가 있는 때는 등기관이라는 공무원이 직권으로 등기할 수 있는 사유가 법에 따로 규정돼 있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직권으로 등기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해 놓은 사유 변별하는 시험 문제를 살펴봤고 그다음에 또 하나 법원에서 등기소 등기관에게 등기하라고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럼 법원의 명령을 하달받아서 등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법률에 규정된 사유가 딱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로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의 신청 인용 결정을 법원에서 받아들였을 때는 등기소 등기관에게 직접 시정 조치, 말소 등기에 소유권 이전 등기에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건 딱한 가지니까 여러분 신경 안 쓰셔야 되는데 직권에 의한 등기 법에 규정돼 있는 사유는 수없이 많이 규정돼 있죠. 요거 변별력을 시험에서 물어보니까 요걸 지난 시간에 연습했던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자, 등기 신청하려면은 등기 신청하면 당사자가 신청하는 건데 등기 신청은 임의 신청이 원칙인데 등기 신청하도록 법에 의무를 규정해 놓은 사유가 법에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 변별하는 문제를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신청 의무 규정하는 법에 정해져 있는 규정은 부동산 등기법의 신청 의무가 1월, 특별조치법의 신청 의무가 60일. 요거 이제 변별하는 변별력 문제를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고, 그러면 신청할 수 있느냐, 등기 신청하여야 하느냐, 이 변별력 문제 살펴봤었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요거 봤었죠. 등기 신청하려면 등기 신청 적격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적격이라는 것은 등기 신청할 수 있는 등기 명인이 될수 있는 자격을 얘기하는데 누구한테 등기 신청 적격 인정해 주느냐? 인에게. 그다음에 인 아닌 자임에도 불구하고 등기 신청 적격이 인정되는 자가 법에 있었죠. 그 자를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이라고도 부르고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이라고도 부르고 자, 그렇기 때문에 등기 신청 적격이 있느냐 없느냐 변별력 문제를 갖다 살펴봤었고 자, 그다음에 자, 이제 요거까지 갔었죠. 등기 신청한다면은 등기 신청하는 사람이 누구야? 신청인. 등기 신청하는 사람은 구체적인 등기해야 될 사건이 발생했을 때그 등기 신청 사건에 누가 등기를 신청하느냐 이제 주제인데 요 등기 신청하는 사람은 크게 이렇게 간단했죠. 당사자라는 사람이 등기를 신청하고 당사자는 등기 의무자와 등기 권리자를 일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구체적인 개별 사례를 제시하고 그 구체적인 개별 사례, 등기 의무자가 누구입니까? 등기 권리자가 누구인가? 누구입니까? 그걸 변별하는 변별력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시험 문제 묻는 것을 갖다가 다뤄봤었고, 권리자와 의무자 변별력 문제. 자, 그 다음에 당사자가 등기 신청한다면, 당사자가 의무자와 권리자를 당사자라고 하는데, 의무자와 권리자가 같이 등기 신청하는 걸 공동 신청 이렇게 부르죠. 자, 그런데 법률에 규정해 놓은 사유가 있는 때는 공동으로 신청하는 게 아니라 법률에 정해 놓은 사유가 있는 때는 단독으로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난 시간에 요거까지 살펴봤었죠. 법률에 정해 놓은 단독 신청 사유와 단독 신청 사유가 아닌 공동 신청 변별하는 변별력 문제 시험에 이거 꼭 난다 그랬고 이걸 이제 구별하는 연습 살펴봤었고 자, 그다음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되는 사유 중에서 판결에 따른 등기 단독으로
등기 신청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판결에 따른 등기는 법원에서 준 문서, 등기 이행을 명한다는 사법부의 법원의 문서를 들고 오는 자이기 때문에 허위 등기를 할 염려가 없기 때문에 단독으로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결에 따른 등기 단독 신청은 독립적으로도 이제 시험 문제나는 심화 주제이기 때문에 이제 요까지 이제 문제를 우리 봤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어지는 주제가 어디냐면 번지수가 그러면 등기 신청 당사자가 이제 하는 것까지 배웠으면 당사자 외의자가 등기 신청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당사자로부터 당사자의 대리인이라는 사람이 등기 신청하는 경우. 자, 그다음에 당사자를 대위에서 등기 신청하는 경우. 대위 신청인. 그다음에 당사자의 포괄 승계인이 등기 신청하는 경우. 이렇게 이제 구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구조가 있으면 오늘 나가는 번지수가 이제 여기서부터입니다. 당사자 외의자가 등기 신청하는 경우 문제가 어떻게 펼쳐지는지가 이제 나오는데 교재 이제 204페이지에 24번 한번 봐주십시오. 이게 이제 번지수가 읽으면 무슨 문제인지를 인식하셔야 돼요. 이게 요 형태입니다. 등기 신청인 중, 자, 당사자 아닌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 문제가 24번입니다. 자, 이제 가볼게요. 자, 이제 요거는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은 이제 이런 주제죠. 포괄 승계인이 등기 신청한다. 포괄 승계인이 등기 신청한다는 것은 이렇게 이제 가정하면 되죠. 갑이 토지를 갖고 있었는데 이 토지를 갖다가 땅을 A라는 사람과 매수인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치렀는데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될 사건이 발생했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 당사자가 신청하면은 A가 등기 권리자, 갑이 매도인이 등기 의무자가 되어 공동으로 신청해야 되는데 등기 의무자 갑이라는 사람이 사망하면은 매매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공동으로 신청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등기 의무자라는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등기 의무자의 지위를 갖다가 포괄 승계인 갑 다시라는 상속인이 매도인의 상속인이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주러 등기소에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매수인은 등기 권리자지만 이 매도인의 상속인 갑다시는 누구의 포괄 승계인으로서 등기 의무자의 포괄 승계인으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행위를 일컬어서 포괄 승계인에 따른 등기 신청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매도인의 포괄 승계인과 매수인이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등기소에 와서 신청서라는 걸 방문 신청하면 신청서라는 걸 작성할 거라는 겁니다. 그럼 신청서에는 등기 의무자를 표시하도록 돼 있고 등기 권리자를 표시하도록 돼 있는데 자 의무자 권리자라는 당연히 매수인 A 성명을 쓸 것인데 의무자라는 애는 자 누구를 써야 되냐 원래 자 매도인 갑을 표시해야죠. 그러면 이제 법에서는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등기 기록은 이 토지 등기소의 등기 기록에 갑구에 소유권자가 소유자 갑 이렇게 이제 등기 기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매매했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에 의무자에 적힌 사람과 등기 기록에 자 소유 명의인가 요게 부합하지 아니한 때는 뭐 하도록 되냐 각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매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등기 기록에 나오는 소유자 이름과 신청서에 표시했던 의무자란의 성명과 이게 일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도록 돼 있다? 각하하도록 돼 있는데 자 이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자 만약에 갑 아닌 사람 이름이 표시되면 각하하도록 돼 있는데 다만 예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외 언제는 각하하지 아니하느냐 하면은 신청서에 의무자란에 적힌 사람이 신청서에 의무자란에 적힌 사람이 갑다시라고 이름이 적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신청서에 의무자 표시와 등기부의 소유자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지요. 그러면 각하하도록 돼 있는데 단 신청서에 의무자란에 표시된 사람이 등기부에 나와 있는 갑과 갑의 어떤 사람일 경우 포괄 승계인일 경우 포괄 승계인일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건 각하한다, 각하하지 아니한다, 각하하지
아니한다는 법조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걸 특별 규정 이렇게 불러요. 자, 원칙은 각하 하는데 안 하는데, 각하 하는데 언제는 특별히 각하하지 아니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신청서에 표시된 의무자가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의 뭐일 경우, 포괄 승계인일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요 개념 이해하시면 뭐 끝났지 뭐. 24번. 요 기출 문제인데 요 푸는 문제는 뭐 난이도 최하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읽으시면 맞출 수 있는 주제들이에요. 갑이 을에게 자신 부동산을 매도한 다음 그에 따른 등기하기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매도인이 사망했다네요. 그러면 갑의 포괄 승계인인 상속인과 을이 매수인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는 방법 설명. 틀린 거. 자, 이전 기출 문제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1번 X 정답. 포괄 승계인인 상속인 명의로 이전 등기 한후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다. 자, 보십시오. 갑과 A가 매매해서 대금 다 받고 매도인이 사망하면 갑 다시 명의로 상속 등기한 후 매수인 앞으로 이전 등기한다. 상속 등기 거침없이 포괄 승계인만 찾아오면 직접 이전 등기해 줄수 있다. 포괄 승계인만 등기소에 찾아오면은 매수인은 직접 이전해 갈 수가 있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럼 매도인의 상속인인 갑 다시 앞으로 이전 등기 거칠 필요 없다지요. 자, 그다음에 자, 2번 갑의 상속인과 을이 공동으로 등기 신청한다. 요것을 갖다 일컬어 뭐라 부른다?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 3. 갑의 상속인 앞으로 상속 등기 해줄 필요 없고요. 그다음에 등기 원인은 자신의 돌아가신 아버님이 매수인에게 팔았죠. 매매가 원인. 5. 5번 갑의 상속인이 이행하지 않아 을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가처분은 상속 등기 없이 곧바로 하도록 돼 있어요. 자, 됐고요. 그다음에 25번 등기의 대위 신청 틀린 거. 자, 키워드는 지금 뭐가 나오냐 보세요. 대위 신청이라는 용어 나옵니다. 이 대위 신청은 지금 여기 보시면 요거 주제네. 당사자를 대위해서 등기 신청하는 경우. 자, 이제 요거를 찾는 겁니다. 자, 이제 요거 하나씩 볼게요. 1번 채권자 대위 신청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채권자 대위 신청, 요거 볼까요? 감. 채권자 대위 신청 이거지 뭐. 자, 채권자 대위 신청은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 소유자. 이 토지를 갖다가 A라는 사람이 매매했는데, 그럼 매수인 A가 대금을 치르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갖다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누가 신청해야 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등기 의무자인 매도인과 등기 권리자인 매수인 A와 공동으로 당사자가 신청해야 되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매도인 의무자는 넘겨줄 생각이 있는데 매수인은 잔금 치르고 소유권 이전을 해가지 아니하고 요것을 갖다가 B에게 전매했다는 겁니다. 등기, 미등기, 전매 이렇게 부르죠. 그럼 전매하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누가 신청하러 등기소에 찾아오느냐 하면은 매도인 갑과 자 매수인으로부터 전매해서 산 B라는 사람이 등기 신청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A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매도인이 등기 신청하러 오면 매도인은 등기 의무자인데 자 B라는 사람은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매수인 A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매수인 A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B라는 사람이 신청하는 행위를 일컬어서 뭐라고 부르냐면 채권자 대위 신청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요 전매 계약에 따른 잔금을 B라는 사람이 매수인 A에게 치르면 A에게 너 갑의 땅 샀다며 그럼 등기 명의 너 빨리 가져와서 나한테 이전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있고 채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 전매 계약에 따라서 B는 채권자, 요 A는 채무자. 그러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무슨 등기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 B가 신청하는 행위를 채권자 대위 신청 이렇게 이제 용어 사용하시면 돼요. 자, 이제 결론. 채권자 대위 신청에 의해서 등기했을 때는 자, 첫 번째 기억하실 거. 등기필 정보라는 거. 요거 작성을 안 하는 게첫 번째 시험 문제입니다. 채권자 대위 신청에서 등기가 됐을 때는 뭐를 작성 안 한다? 등기필 정보 작성 안 한다. 자, 이제 중요한 얘기. 자, A 앞으로 땅 등기가 등기된다는 거죠. 그럼 등기된 사람에게
등기된 사람에게는 소유권이라는 권리, 토지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이전됐다는 권리증이라. 예전에 권리증, 등기필증이라는 용어가 자 현행법에는 등기필 정보라고 불렀습니다. 그럼 권리에 관한 등기 마쳤다는 증명서가 등기필 정보인데 채권자 대위 신청에서 등기가 났을 때는 등기필 정보라는 걸 작성한대요, 안 한대요? 안 한대요.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고. 즉, A 앞으로 땅 등기 명의가 맞춰졌어도 등기, 소유권에 관한 권리가 등기금 마쳤다는 등기필 정보가 작성되지 아니한다는 게 제일 중요한 얘기고. 자, 두 번째. 등기필 정보를 작성 안 하니까 뭐를 하느냐 하면은 이거를 합니다. 등기필 통지 필자는 이제 완료. 등기 완료 통지라고 하는데 소유권이 갑에서 A 앞으로 이전됐다는 사실을 갖다 요거는 자 알려주는 겁니다. 예, 알려주는 거. 그러면 요거는 권리에 관한 정보지만 요거는 등기가 끝마쳤다는 사실을 갖다 알린다는 거죠. 그러면 요걸 알리는 건 누구한테 알리느냐 하면은 누구한테 알리느냐 하면 신청인에게도 알리고 그다음에 등기 명인에게도 알립니다. 신청인은 지금 누구입니까? 채권자, 비죠. 그다음에 등기 소유권 이전된 사람은 누굽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명인 넘어온 사람을 등기 명의라고 하는 겁니다. 누굽니까? A죠. 그러면 채권자 대위 신청에서 등기가 끝마쳤을 때는 첫 번째 이거기요. 등기필 정보 작성 안 함. 무엇을 함? 등기 완료 사실 통지하는데 누구한테 통지하느냐면 신청인인 채권자에게, 등기 명인인 채무자에게. 그러면 요 B와 A를 부르는 법률 용어만 여러분들이 변별력이 있으시면 된다는 거죠. B의 지위를 뭐라 부른다? 채권자. A를 등기 명인 채무자. 그러면 다시 한번 채권자 대위 신청에서 A 앞으로 등기가 끝마쳐졌을 땐 등기필 정보 작성하지 아니하고 등기 완료 사실 통지한다. 신청인인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채무자에게도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왜 1번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매치해 보죠. 1. 채권자 대위 신청에 의한 등기 완료 후 등기관은 등기를 대위 신청한 채권자에게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통지 등기필 정보 작성 안 함. 등기필 정보 절대 작성 안 함. 무엇을 함? 등기필 통지 또는 등기 완료 사실 통지죠. 누구와 누구에게 등기 완료 사실 통지? 신청인인 채권자에게, 등기 명인인 채무자에게 등기 완료 사실 통지하기 때문에 1번 X. 자, 이제 나머지 갑니다. 이 건물 멸실의 경우 건물주가 자, 이제 요겁니다. 요거. 등기법의 신청 의무 1월 있는 거. 물건 표제부에 기록하는 거, 표시 변경과 멸실 등기에 대해서는 구청에 대장 변경 멸실 한 날로부터 몇월 이내, 1월 이내에 등기 신청하라고 의무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1월 이내에 멸실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 멸실된 건물이 건축돼 있는 땅을 건물주가 가지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다른 소유자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때는 토지 소유자가 건물주의 멸실 등기를 대신해서 그걸 대위라고 읽었습니다.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다. 5. 자, 3. 토지 수용 되죠? 그러면 토지 수용되면 서울특별시내 토지 한번 가령 여러분들이 이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서울특별시내 토지 뉴타운 사업이 들어간다. 도시개발 사업이 들어간다. 또는 자, 그렇게 돼 버리면은 SH가 그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SH 서울도시공사가 사업 시행자입니다. 그러면 SH 명의로 수용에 따른 무슨 등기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데 문제는 땅 수용당한 피수용자가 등기명인 표시 변경, 경정 등기나 상속 등기를 하지 아니할 때 SH가 피수용자의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나 상속 등기를 대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 3번. 4. 신탁 등기 시 수탁자가 수탁자를 대위해서 수익자, 위탁자가 신탁 등기 대위 신청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5번 구분 소유자 중 일부자가 최초로 보존등기 신청할 때는 나머지 구분 건물 표시등기 대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요 25번 문제는 지금 요거 대위 신청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지문으로 구성한 문제고요. 자, 이제 다음 넘어가 보자. 무슨 문제가 있나? 26번. 자, 이제 요거는 다음 중 채권자 대위에 의한 대위 등기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26번 문제는 대위 신청에 의한 등기 중 채권자 대위 신청을 갖다 독립적으로 묻는 문제입니다. 자, 이제 찾아볼게요. 이거 난이도 낮은 문제니까. 1. 자, 채권자가 대위 신청할 수 있는 등기는 채무자가 등기 권리자로서 신청할 등기나 채무자의 권리에 영향이 없는 등기에 한한다. 그러면 고 26번에 지금 206페이지 26번에 1번 지문은 지금 이 얘기죠. B라는 사람이 A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대위에서 등기 신청하려면 채무자 A 앞으로 갑의 토지를 무슨 등기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채무자 앞으로 등기해주러 채권자 B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1번 지문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등기를 신청하려면 채무자가 등기 권리자로서 신청할 등기나 채무자의 권리에 영향이 없는 등기 안 한다는 것은 결국 채무자에게 유리한 등기를 대위 신청할 수 있지 채무자에게 불리한 등기는 대위 신청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돼 있어요. 자, 그다음에 2. 채권자가 대위 신청하는 경우는 신청서에 대위 원인 기록하고 대위 원인 증명 정보. 자, 그러면 여기서 대위 원인이라는 건 B라는 사람이 A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러 들어가는 게 채권자 대위 아닙니까? 그럴 때는 전매 계약이 대위 원인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매 계약서가 대위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고요. 그러면 B라는 사람이 A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러 등기소에 들어가려면 전매 계약과 전매 계약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대위 원인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이제 읽어나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 또 반복되죠. 채권자 대위 신청에 의해서 등기가 완료가 된 때는 권리자인 채무자에게 무엇을 한다? 등기필 뜻을 통지한다. 다시 이거 점정 문제에서 정리했죠. 채권자 대위 신청에 등기 완료한 때는 등기필 정보, 권리증 이렇게 연상하시면 되죠. 절대 만들지 아니함. 등기 끝마친 사실만 통지한다는 겁니다. 신청인인 채권자에게 통지, 등기 명인인 채무자에게,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등기 완료 사실만 통지하지, 권리증이라는 걸 작성하지 아니하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 채권자 대위에 의한 등기 신청은 채무자 명의로 신청하는 게 아니라 채권자 이름으로 신청하기 때문에 정답 4번. 5. 대위 신청이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 명의로 이전되는 등기를 누가 신청하는 거? 채권자가 신청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읽어 나가시면 되고. 27번은 여러분들 풀지 마세요. 좀 애매한 지문이 있습니다. 자, 28번 마찬가지고요. 27, 28은 안 푸셔도 좀될것 같아. 29번. 자, 이제 29번 주제는, 자, 29번, 30번 두 개의 주제가 어떤 주제냐면은, 자, 이제 갈게요. 요거, 우리 이제 요, 등기 신청하는 당사자 아닌 사람이 신청하는지, 요까지 이제 살펴봤으면, 어쨌든 등기 신청인을 살펴봤지 않습니까? 자, 이제 다음 주제는, 자, 요 주제입니다. 등기를 신청하게 된다면, 등기 신청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을 법에서 규정해 놨죠. 그럼 등기 신청하는 방법은, 자, 첫 번째, 등기소에 직접 들어가서 등기 신청하는 방법을 법률용어로 이렇게 만들어놔. 출석 신청이라는 용어가 지금 현행은 바뀌어 있죠. 출석이라는 용어 사용 안 해요. 방문 신청, 이렇게. 등기소에 지금 당사자든 요 사람들이든 등기소에 직접 들어가서 서류 써서 신청하는 방식을 갖다가 옛날에는 뭐라고 사용해? 출석 신청 이렇게 용어 사용했는데 현행법에는 그런 용어 절대 사용 안 함. 왜 그러냐면 시험에 나오는 법률 용어는 법조문에 근거해서 법률 용어 나오지 법조문에 근거하지 아니하는 문헌을 절대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법조문에 나오는 문헌을 그대로 용어를 여러분들 익숙해 주시는 게 출석 이런 단어를 안 써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등기소에 직접
요 당사자나 이 사람들이 직접 들어가서 신청하는 방법을 방문 신청. 예전에는 출석 신청 이렇게 해놨어요. 방문 신청이라고 용어 사용한다. 자, 그 다음에, 아이, 방문 안 하고 요새는 모든 전관할 등기소가 전산 기록이 다 완료돼서 전산에서만, 전산으로만 등기 업무하니까 대법원 등기소에 인터넷으로 접속해갖고도 입력해갖고 전송 자료 보내갖고 신청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뭐라고 용어, 인터넷 이런 용어 또 절대 안 써요. 이 용어를 써요. 전자신청. 그러니까 이 용어가 먼저 들어와야지 문제에서 이거 뭐를 묻는 거야? 그걸 갖다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방문신청과 전자신청. 방문신청 and 전자신청 방법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방문신청 또는 이에요. 방문신청 하든지 또는 인터넷 접속하는 전자신청 방법으로 하거라.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29, 30 묻는 건 이것만 이해하면 이제 읽어나가긴 끝났지. 요거를 독립적으로 묻는데, 전자신청. 그럼 독립적으로 이 전자신청을 갖다가 묻는 이유가 전자신청 얘기가 독립적으로 세 번이나 출제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건 꼭 정리하고 들어가야 돼요. 자, 이제 문제, 지문 있는 거 상관없이 요 정도는 꼭 정리하셔야 돼. 전자신청은, 자, 먼저 전자신청, 자, 하려면 사전, 전자신청하기 전, 무엇을 해야 되느냐면 사용자 등록을 하여야 전자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자 등록을 하고 나서 전자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전자신청은 뭐 하지 아니하고 출석 등기소에 직접 가지 아니하고 등기신청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전자신청하려면 먼저 사용자 등록해야 되는데 이 사용자 등록은 출석 안 하면 사용자 등록을 절대 못해요. 인터넷 접속해갖고 사용자 등록은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어디가 출석 안 해도 되고 어떤 용어가 출석해야 되는지 이거 변별력이 먼저 처음에 있으셔야 돼요. 사용자 등록은 출석하여야 한다. 전자신청은 방문하는 게 아니고 인터넷 접속해서 전송 자료 보내는 거니까 출석하지 아니한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두 번째 사용자 등록은 등기소에 출석해야죠. 그러면 등기소인데 요거는 관할이 없습니다.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 가까운 등기소에 가면은 출석하면은 다 사용자 등록을 내주지. 자, 거주지 관할 등기소에 출석해서 사용자 등록을 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에는 관할이 없다 꼭인시 사용자 등록을 내고자 할 때는 관할이라는 게 없다. 가까운 등기소에 가면 다 사용자 등록 낼수 있어. 자, 그다음에 이제 갑니다. 요 사용자 등록을 갖다가 내면 사용자 등록의 유효 기간 있죠. 사용자 등록 유효 기간 3년 꼭 기억해 두셔야죠. 사용 3년. 그러면 3년 동안 딴 건물 등기 낼 일이 없어서 나 나중에 딴 건물 등기 낼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사용자 등록을 내놨는데 정작 3년 동안 딴 건물 거래가 없어서 한 번도 접속을 안 했던 겁니다. 나중에 또딴 건물 등기 낼 일이 나중에 꼭 생기겠지 뭐. 나 사용자 등록 3년 기간이면 만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연장, 나중에 또 써먹고 싶어서 연장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연장할 때는 자, 연장할 때는 자, 요거 하시면 돼. 인터넷 접속하면 연장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연장할 때는 출석하고 출석하지 아니하고 출석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접속해서 연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 개의 단어를 꼭 변별력이 있어야 돼. 어디는 출석이 아닌지, 어디는 출석이 오인지 이 변별력을 지금 꼭 갖추시기 바라고. 자, 이제 사용자 등록은 이제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이제 사용자 등록을 받았지 않습니까? 사용자 등록을 받으면은 전자신청할 수 있는 놈, 전자신청할 수 있는 자, 이제 이쪽이 마무리입니다. 누가 전자신청할 수 있느냐 하면은, 당사자로서 전자신청하려면 당사자는 자연인하고 법인만이 전자신청할 수가 있어요. 사용자 등록을 한 당사자와 법인, 자연인과 법인. 그러면 자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자연인 법인 아닌 자는 전자신청 못한다는 얘기네. 그러면 자연인 법인 아닌 자중 전자신청 못하는 자가 이 자잖아요.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은 전자신청을 아직까지는 허용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났던 거. 그러면 만약에 외국인 이렇게 제시하면 외국인도 사용자 등록을 하면은 여기에 속하기 때문에 자인에 속하기 때문에 전자 신청할 수 있음 없음? 있음. 이렇게 이제 인식하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자, 이번에는 대리인이 전자 신청하고자 합니다. 그럼 대리인이 전자 신청하려면 대리인은 자, 자격자 대리인만. 자격자 대리인만. 자격자 대리인의 이 자격은 무슨 자격이 있냐면 등기소에 들어가는 것을 대리해서 업으로 수수료 받는 것을 법으로 부여받은 대리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자격증이 우리나라엔 두 가지 자격증. 변호사 자격증하고 법무사라는 자격증이 있죠. 이게 등기소에 들어가는 걸 법적으로 들어가서 그걸 대리해서 업으로 할수 있는 수수료 받을 수 있는 법적인 자격증 이름이 변호사 자격증과 법무사 자격증입니다. 그러면 자, 수수료를 받아서 전자 신청을 대리인이 하려면은 이 자격증 가진 사람만이 할수 있다는 거죠. 변호사와 법무사. 그럼 일반 대리인은 자, 등기 신청 당사자로부터 위임장을 받아도 방문 신청해야지 절대 전자 신청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마무리. 요관계와 요관계를 이제 묻습니다. 자, 만약에 자격자 대리인이 전자 신청을 하고자 한다면은 당사자가 하고 자격자 대리인이 다 사용자 등록을 내야 되는지 아니면 자격자 대리인만 사용자 등록 내면 당사자는 사용자 등록 낼 필요가 없는지 그까지가 마무리 주제입니다. 만약에 매매 계약 체결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전자 신청하고자 한다면 매도인, 매수인이 사용자 등록 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토지 매매했는데 매도인, 매수인이 직접 신청 안 하고 자, 법무사 사무실에 위임장을 써주고란. 근데 그 법무사가 방문 신청하면 상관이 없는데 전자 신청을 이용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법무사만 사용자 등록 내고 있으면 되는지 위임장 써준 매도인, 매수인까지 다 사용자 등록을 내야 되는지만 마무리하시면 돼요. 자격자 대리인이 사용자 등록을 내고 있으면 위임장 써준 당사자인 매도인, 매수인은 사용자 등록을 낼 필요가 없. 자, 요까지가 마무리하시면 시험 문제가 될 겁니다. 자, 그럼 가볼게요. 29번. 자, 208페이지 29번.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의한 등기 신청, 전자 신청 키워드가 보이시고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X 찾아보래요. 1. 전자 신청은 정보를 입력한 정보를 등기소로 쏴주는 방식, 송신하는 방법으로 한다. 5. 2. 전자신청을 사용자 등록을 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만이 할수 있다. X. 자연인이라면 사용자 등록을 한 외국인도 전자신청할 수 있음 없음? 있음. 2번 정답. 3번. 전자신청의 경우 접수번호는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서 자동적으로 생성된 접수번호 부여하고, 자, 인터넷으로 전송 자료가 들어오면 등기소의 컴퓨터에 그 전송 보낸 자료가 자동적으로 저장 기록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읽어 나가시면 되겠고. 4. 변호사, 법무사 아닌 사람은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전자신청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 전자신청할 수 없다. 대리인이 전자신청하려면 자격자 대리인만이 전자신청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5번. 집단 사건이나 판단이 어려운 사건, 지연 처리 사유를 등록하고 이들보다 신청 사건이 나중에 접수된 사건을 먼저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5번은 옛날 등기 얘기였는데 여러분들 굳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그다음에 30번. 전자 신청의 경우 정보의 제공 방법에 대해서 옳지 못한 설명 X 골라보래요. 1. 등기 신청은 한 건당 한 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 정보를 제공한다. 1건 1신청 정보 제공 원칙. 2. 동일한 채권 담보 밑줄 치셔야지. 동일한 채권 담보. 이 문제는 굳이 전자 신청 문제가 아닙니다. 자, 이제 거기에 들어보시면. 자, 전자신청 문제가 굳이 아니었고, 자,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가볼게요. 방문 신청하든 전자신청하든, 이제 등기소에
등기 신청하려면은 자, 요 방법으로 등기를 이제 신청할 거 아닙니까? 신청하면은 자, 방문 신청한다면은 직접 등기소에 들어갔으면 뭐를 작성해야 하느냐면 신청서를 작성해야 돼. 그리고 이 신청서 작성한 걸 증빙하기 위해서 첨부해야 될 서류가 있어요. 이게 신청서 및 첨부 서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전자 신청하게 되면 인터넷 접속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등기소에 비치되어 있는 자, 무슨 등기를 신청할 것인지 그 서식을 갖다가 이제 엔터 쳐서 들어가면 그 서식에 입력을 갖다 키보드로 입력 작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입력 작업하는 행위를 갖다가 신청 정보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서식이 모니터에 나타나면 거기 입력 작업을 하라는 거죠. 그 입력하는 행위를 뭐라 본다? 신청 정보. 그다음에 입력했으면 그 입력해놓은 사항을 증빙하기 위한 증빙 서류를 갖다가 이미지 스캔 전환한 것을 갖다 이것을 갖다 종이를 컴퓨터 안에 못 집어오니까 이걸 이미지 스캔을 갖다가 떠갖고 화일로 전환을 해서 그걸 갖다 같이 전송해서 보내야지 입력한 정보와 같이 보내야지 이걸 갖다가 첨부 정보 이렇게 용어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청서 및 첨부 서류는 뭐할때 사용하는 법률 용어? 방문 신청할 때 사용하는 법률 용어. 그다음에 전자 신청할 때는 자, 용어가 이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뭐로 바뀐다? 신청 정보 및 첨부 정보 이렇게 용어 바뀐다는 겁니다. 자, 이제 가보면은 지금 이런 문제가 아니었고 문제 지금 키워드를 지금 잘못 제시했는데 방문 신청하든 전자 신청하든 지금 이쪽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신청서 또는 신청 정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자, 이제 요쪽 얘기. 요쪽 얘기를 가보자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는, 자, 등기소에 신청서, 방문 신청했으면 몇 장씩을 만들어서 종이를 갖다가 작성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전자 신청했으면 입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입력을 몇 건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작성 방법 이렇게 부릅니다. 자, 갈게요. 자, 한 건마다 하나씩. 한 건마다 하나씩 갖다 작성하면 되는 것이고 한 건마다 하나씩 입력하면 되는 겁니다. 해볼게요. 방문 신청했으면 딱두건 등기 신청하러 왔어요. 그럼 몇장 집어 뭐, 종이를 몇장 집어서 쓰라는 거야? 두 장. 그다음에 자 접속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서식이 나올 거 아닙니까? 모니터에 몇 건을 입력하라는 거야? 두건 입력하고자 하면 두 개의 서식을 갖다 입력 작업하라는 거고 한건 입력 하고 싶으면 한 건을 입력하라는 걸 일건 일신청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예외가 시험 문제가 나요. 예외가 뭐냐면 일괄 신청이라는 법률 용어입니다. 이걸 준비하셔야 돼, 시험에서. 자, 그러면 언제 일괄 신청할 수 있느냐? 일괄 신청은 뭐냐면은 두 건을 갖다가 신청하고 싶은데 요거를 하나의 신청서에다가 적어내는 걸 일괄 신청이라고 하고 인터넷 접속해서 전자 신청하고 싶은데 두 건을 갖다가 지금 입력하고 싶은데 그걸 하나의 신청 정보에 입력해서 그 정보를 갖다 올려서 내는 방식을 갖다가 일괄 신청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일괄 신청은 예외니까 법률에 규정이 있는 때만 가능하지요. 그러면 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예외 사유가 자 이제 갑니다. 이게 시험 문제라니까요. 자, 그럼 보시면 언제 일괄 신청할 수 있냐면 부동산 등기법에 규정되어 있는 일괄 신청이 자, 첫 번째 언제 일괄 신청? 동일하면 일괄 신청할 수 있걸랑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으면. 그러면 몇 가지 요건이 동일하면 일괄 신청할 수 있느냐? 갈게요. 두건 이상의 부동산이 관할이 같아야 돼. 그리고 등기하고자 하는 목적이 같아야 돼. 그리고 원인이 같아. 그러면 이세 가지가 같다면은 자, 두건 이상의 등기를 갖다가 하나의 신청서에 적어 갖고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 개가 엔드가 같을 때는 일괄하여 등기 신청할 수 있다. 그럼 한번 가볼게요. 땅하고 건물 등기 신청하고자 하면 몇 건? 두 건이면은 두 건의 등기 신청서 작성해야 되는데 그두 건의 등기가 법에 정해져 있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하나의 신청서에다가 작성해서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땅 건물이 한 관할 등기소 안에 있고, 그 다음에 땅하고 건물을 둘다
똑같은 등기를 땅 소유권 이전이라면 건물도 소유권 이전. 그게 목적이 동일하고 세 번째 땅 건물 소유권 이전해 주는 원인이 같고 둘다 매매이고 그럼 땅은 매매인데 건물은 공짜로 증여를 해 준다면은 세 번째 요건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괄하여 신청할 수가 없고 두 건으로 따로 등기 신청하라는 것이야. 그런데 그세 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하나의 신청 정보에 토지와 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써서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자, 두 번째. 규칙에 나와 있는 일괄 신청 갈게요. 규칙에 나와 있는 일괄 신청은 자, 이제 요겁니다. 요거 쓰면 그치. 동일한 채권 담보하고자. 그럼 동일한 채권 담보하고자 하는 것은 자, 갈게요. 10억을 갖다가 돈을 빌리는데 10억 빌리는 데 대해서 몇개 이상의 부동산을 두개 이상의 부동산에 저당이나 근저당을 설정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만약에 두개 이상이니까 가장 쉽게 두 개서부터 할게. 그두 개의 부동산에 저당 설정을 10억 돈을 빌리는 데 대해서 지금 두개 부동산을 모두 채권자에게 담보로 주어야 채권자가 10억을 빌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5억 빌리고 하나의 부동산 저당 설정, 또 다음에 5억을 그 사람에게 또 빌리고, 자, 저당을 또 담보물로 또 하나 설정. 이렇게 할 때는 동일 채권 담보, 동일 채권 담보하는 게 아님. 아니에요. 10억 빌리는 데에 대해서 두개 이상이 동시에 들어가야지만이 동일 채권 담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자, 그두개 이상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 설정을 갖다가 자, 두 건으로 따로 더 저당 설정 등기 신청해야 된대요. 아니면 하나의 신청 정보에 적어서 낼 수가 있대요. 하나의 신청 정보에 적어서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시험 잘난건 동일 채권 담보하기 위해서 두개 이상의 부동산에 저당 설정 등기를 일괄하여 등기 신청하고자 하는 때는 그두개 이상의 부동산에 소유자가 같은 경우만 일괄하여 등기 신청할 수가 있다. 작년 법무사 문제입니다. X. 이 뒤에 요건을 제시 안 해놨잖아요. 그러면 이두개 이상의 부동산에 소유자가 같은 경우도 동일 채권 담보한다면 일괄하여 등기 신청할 수가 있고 이 뒤에 요건이 두개 이상의 부동산에 소유자가 다른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 채권 담보한다면 일괄하여 등기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지. 트릭이라는 겁니다. 이 뒤에는 법적인 요건을 요구하지 아니하니까 두 개의 부동산 소유자가 같건 다르건 동일 채권 담보한다면 일괄하여 등기 신청할 수 자, 세 번째 갑니다. 자, 세 번째는, 자, 언제냐면은, 세 번째는 요겁니다. 자, 무슨 등기하고자 한다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예요.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뭐와 일괄하여 신청하느냐 하면은, 자, 요거. 법원에서 여러분들이 부동산 취득하는 것을 갖다가 뭐라고 부른지를 용어가 들어와야지. 법원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무엇이라고 부를까? 법원에서 부동산 취득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매도인한테 부동산 사는 게 아니라 법원에 있는 부동산을 여러분들이 취득하는 걸. 자, 두 번째 이걸 갖다가 이제 경매라고 또 사용하는 분이 있어요. 이거는 옛날 용어. 여러분들이 그러면 아, 대입이라도 해야 되니까. 자, 경매 받는 게 어디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거예요? 경매 나 경매 받았다는 게 경매는 어디서 다 집행하지? 그렇지. 법원에 전국 관할 법원에 있는 물건, 하구역에 있는 법원에 있는 물건 올라와 있는 거 여러분들이 나그 1억에 그날 자 모여봐 법원에 있는 물건 취득하고 싶은 사람 모여봐 입찰기일에. 이 사람은 1억 써서 내고, 이 사람은 1억 5천 써서 내고, 이 사람은 3억 써서 내고, 어이, 3억, 너 가져. 이렇게 법원에서 주잖아요. 그걸 갖다 여러분들, 뭐라고 부른다? 경매. 그런 용어는 안 써요. 매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매각.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있는 부동산 여러분들이 취득하는 거.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부동산을 왜 갖고 있냐고? 여러분들이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하면은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하면은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하기 위해서 체납자의 부동산이 있으면 그거를 갖다 자산관리공사 이거 매각시켜갖고 이거 세금 국세 징수해 갈 거야. 지방세 징수해 갈 거야. 그러면 국가나 지자체가 그 물건을 자산관리공사에다가 잡아서 올린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자산관리공사에 올려 있는 국세 지방세 체납되어 있는 물건을 여러분들이 자산관리공사로부터 취득할 수가 있죠. 그걸 뭐라고 부를까요? 자, 뭐라 부른다? 공매 처분이다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잔재. 이러면 끝났지 뭐. 법원에서 물건을 취득하면은 그 법원의 물건, 자산관리공사의 부동산 물건을 갖다 취득한 사람 앞으로 무슨 등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이제 중개사 법령에서 이제 별 겁니다. 그러면 매각 공매 처분으로 법원의 물건을 여러분들이 취득했을 경우 자산관리공사 부동산 물건을 여러분들이 취득했으면 취득한 사람 여러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법원의 부동산 물건, 자산관리공사 부동산 물건 여러분 앞으로 취득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물건에 있는 부담이라는 거, 근저당, 가압류, 압류, 그걸 부담이라고 하죠. 그걸 여러분들이 인수해요, 인수 안 해요? 인수 안 하는 건 깨끗하게 같이 뭐 정리해줘요? 뭔 정리해줘? 말소 정리를 해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무슨 등기해주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해주면서 인수하지 아니할 부담을 말소 등기를 요거를 같이 말소한 거 수없이 많겠죠? 요거를 뭐와 일괄하여 같이 서류 쓸수 있대. 소유권 이전 등기와 말소 등기를 같이 일괄하여 등기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대. 어디에서? 어디에서? 이거 일단은 어디에서 여러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죠? 법원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할 때 여러분들이 인수하지 아니할 말소 등기 촉탁을 일괄하여 할 수가 있고 자산관리공사에서 여러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할 때는 여러분들이 인수하지 아니할 권리 말소 등기를 소유권 이전 등기와 일괄하여 등기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자, 갑니다. 자, 마지막. 자, 마지막이 자, 요겁니다. 자, 토지 건물 신탁 약정 체결했죠. 그럼 신탁 약정 체결하면은 수탁자 앞으로 땅 소유권 이전 등기 하면서 신탁 등기를 갖다가 요거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 두 건을 갖다 일괄하여 하나의 등기 신청 정보에 일괄하여 등기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하나 둘 서이 너희 이게 보여야 돼.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일괄하여 등기 신청하는 경우. 그럼 결국 이 얘기들은 지금 그러면 결국 전자 신청과 관련된 얘기 이런 주제는 아니에요. 네. 방문 신청하든 전자 신청하든 지금 다 적용되는 얘기였어요. 네. 자,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럼 제목하고 내용 좀 다르다 하더라도 문제 지문 내용은 다 맞으니까 여러분들이 읽을 줄 아셔야 돼요. 자, 이제 문제하고 지문이 매칭 안 돼도 그건 상관없어요. 안에 지문들은 다 시험에 이제 필요한 지문들이니까. 1. 등기 신청은 한 건당 하나의 부동산 등기 신청 정보 제공. 5. 2. 동일 채권 담보 나왔다. 그러면은 뭐가 연상돼야 돼요? 일괄하여. 일괄하여. 소유자가 다르다 하더라도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 설정 등기를 신청 정보는 뭐 하여? 일괄하여 제출할 수 있다. 맞네. 문장 흐름이 부드럽죠? 그다음에 3번. 등기 목적 통일.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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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 동일 동일. 자, 거기 들어보세요. 자, 동일하면 일괄 신청해야 되는 건 1, 2, 3, 엔드가 돼야 일괄 신청할 수 있죠. 자, 1, 관할이 동일하고, 2, 목적이 동일하고, 3, 원인이 동일하여야 일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자, 목적 나왔죠? 그럼 뭐가 또 나와야 돼? 관할하고 원인 나와야 되는데, 관할 원인은 아예 싹 빼먹었는데, 뒤에 일괄하여 제공할 수 있다 했으니까 3번 정답 이렇게 읽어 나가시면 되겠지요. 4번 경매 절차에서 매수인 이거는 자 이거다. 공매 처분 매각 쪽 있지. 그럼 법원에서 취득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매각으로 인해서 매수인 앞으로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하면은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할 부담 등기 말소를 갖다가 그 소유권 이전 등기와 뭐하여 일괄하여 등기 신청할 수
있다. 그럼 뒤에 일괄 제공할 수 있다 단어 나오면 맞아. 이런 식으로 읽어 나가는 거죠. 5번. 방문 신청의 경우라 하더라도 도면은 전자문서로 제공하여 다만 자연인, 비법인, 사단, 재단이 신청하는 경우는 도면을 직접 종이에 그려져 있는 도면을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전자 신청한다면 도면을 갖다 종이를 그 컴퓨터 안에 어떻게 집어넣어? 이미지 스캔 전환해 갖고 전송해서 도면을 보내라는 거죠. 근데 방문 신청할 때는 이미지 스캔 전환이 필요가 없고 종이로 직접 도면을 갖고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읽어 나가시면 돼요. 그게 어려운 용어 아니고. 자, 31번. 등기 사무 옳은 거, 그런 거. 오 그러래요. 작년 문제네. 27회. 자, 이제 하나씩 보면서 등기 사무니까 단일 주제가 아니니까 어떻게 설명 못 합니다. 복합 주제예요. 자, 기억. 법인 아닌 사단 전자 신청할 수 없다. 오 해야죠. 자, 왜냐하면 지금 전자 신청은 상세하게 설명드렸잖아요. 전자 신청할 수 있는 자 당사자는 자연인, 법인만 전자 신청할 수 있으면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은 전자 신청할 수 없다. 맞아. 니은 등기 신청 각하 결정. 이거는 이제 안 했는데 자 이제 각하 결정. 그런데 별도의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등기 신청한다는 건 서류 집어넣었다는 얘기고. 그런데 각하 결정에 등기 안 내주고 각하에 내릴 각자니까 내릴 하자니까 빠꾸 시켰다는 거지. 그러면 빠꾸 시키면은 제3자는 이의 신청이라는 단어 나오죠. 이의 신청은 부당한 등기 사무 처리에 대한 권리 구제 수단을 만들어 놓은 게 이의 신청입니다. 그러면 등기소에 어떤 민원을 요구했는데 그걸 민원을 안 들어주면 민원 안 들어준 게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걸 이의 신청이라고 법률용어 불러요. 법원에서 이의 신청 판단합니다. 그러면 이의 신청 누가 할수 있느냐? 각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은 빠꾸 맞은 당사자만 할수 있어요. 그럼 거기에 뭐 때문에 이제 맞느냐면 3자라는 자리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의 신청할 수 있다라면 X, 없다라면 O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거기선 없다라 했으니까 O죠. 그러면 누구만 이의 신청? 당사자만. 각하 결정 이의 신청은 당사자만 합니다. 자, 5. 티읕번. 공동상 소유인 중 일부가 자기 상속 지분만에 대한 상속 등기 나왔어요. 상속 동그라미 보여야지. 상속은 상상상. 지보상이에요. 전원보상이에요. 전원보상. 그러면은 1인 지분만 상속 등기는 등기할 수가 없다. 이렇게 가야지 돼. 맞죠?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오네. 자, 리을. 대법원장은 어느 등기소에 관할에 속하는 사물을 다른 등기소에 위임할 수가 있다. 자, 이건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권한자 암기 다시 한번 해보셔야죠. 등기사무 위임은 누가 해주도록 돼 있냐면 대법원장이. 오 이렇게 하셔야죠. 다 맞네. 네 개. 정답 5번.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보셔야 될 얘기가 자, 여러분들 이제 210페이지 넘어와 보세요. 자, 210페이지에서 또 우리 배운 거 반복하는 게 있어요. 34번.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의한 등기 신청. 전자 신청 틀린 거. 전자 신청 틀린 거. 기출 문제니까 정확할 거예요. 전자 신청 틀린 거. 1. 사용자 등록을 한 법무사에게 전자 신청 대리권을 수여한 당사자는 사용자 등록 필요함 필요 없음. 필요 없음. 자격 대리인만 사용자 등록을 내면 됨. 당사자가 그럼 직접 신청하려면 당사자만 사용자 등록. 대리인으로 하여금 전자 신청하려면 자격 대리인만 사용자 등록 내면 당사자는 사용자 등록 낼 필요가 없다. 정답 1번. 쉽게 냈어요. 자, 나머지 질문 확인. 2. 최초 사용자 등록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당사자, 자격 대리인 등기 출석 동그라미 쳐야지. 출석 앞에 전자 신청 나오면 X, 사용자 등록 나오면 O잖아요. 그럼 앞에 사용자 등록 나와요, 전자 신청이 나와요. 사용자 등록 나오니까 출석하여야 한다가 맞는 질문이지. 3번. 전자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용자 등록은 관할이 있음 없음. 없음. 전국 아무데나 등기소에 찾아가서 사용자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자, 또 반복되잖아요. 4번. 법인 아닌 사단은 전자 신청할 수 없음. 5. 사용자 등록 신청서에는 뭐 첨부해야 돼요? 인감 첨부. 됐습니다. 자, 35번은 반복되니까 뭐 따로 문제 풀 필요 없고 반복될 거예요. 자, 반복되니까 따로 굳이 필요가 없고. 자, 됐고요. 잠깐 쉬었다가 210페이지 고충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